좀 참아주라. 행복해. 어? 오아리다. 야! 아, 원중아. 뭐하냐? 젤리 먹고 있죠? 어? 젤리! 젤리 먹고 있다고. 나의 행복한 간식 타임을 방해하지 마. 아, 미안. 원중이는 중학교 때부터 아닌 사이로 지금도 비교적 사이가 좋다. 하나 줄까? 그래, 고마워. 그뿐 아니라 남자애들 중에 내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상대일지도 모른다. 철현이다! 어? 철현이다. 난 갈게. 젤리 잘 먹었어. 가버렸네. 야, 철현아. 아까 아주 끝내줬지? 아주 잘하더라. 빙글빙글 돌아서 말이야. 철현이 즐거워 보인다. 무슨 얘기라는 걸까? 원중이가 부러워. 맞아. 그래서 말인데 그거 위험했다니까. 위험했지. 원중이 좋겠다. 나도 저 대화에 끼고 싶어. 원중이처럼 아 무슨 얘기야 하면서 끼면 안 될까? 아 절대 그렇게 못하겠지.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 들어보자. 조금만 따. 오아리? 죽구라. 내가 절대로 낄 수 없는 얘기야. 내가 축구에 대해 아는 모든 건 이 안에 있다. 히딩크. 히딩크밖에 몰라. 아따 맘마? 야! 저기 말이야. 응? 요즘 축구 인기 많아? 어때? 글쎄, 축구 인기야 늘 꾸준하지 않냐? 아... 아, 전에 보니까 철현이랑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 사실 난 축구에는 영 깜깜하거든. 어? 히딩크가 그렇게 잘해? 뭐? 아? 너 고대에서 왔냐? 뭐 히딩크가 유명하긴 하지만 전 아주 예전 대표 감독이라고. 이원중, 언젠가 네 앞머리카락 전부 다 뽑아줄 때다. 아따 맘마. 하나, 둘, 하나. 여기 이 잡지는 웬 거예요? 둘. 하나, 너희 아빠가 심심풀이로 편의점에서 사온 것 같아. 하나, 둘. 어? 2002년 히딩크 감독에서 시계가 멈춘 아저씨들을 위한 알기 쉬운 대한민국 축구대표의 모든 것? 박주영, 기성용, 구자철, 베어백, 전략은 4231인가? 무조건 통째로 외우기다! 어? 쟨 또 엉뚱한 데다 열정을 불태우고 있구나. 오? 어? 오프사이드? 야, 원중아. 응? 오프사이드가 뭐야? 뭐? 오프사이드. 놀라운데? 응? 바로 얼마 전까지 히딩크가 그렇게 강하냐고 묻던 사람 맞냐? 아, 그러지 말고 좀 알려줘. 잘 들어. 이쪽에서 공격해 들어간다 치자. 상대편 골문 앞까지 공을 몰고 가 슛을 하게 되잖아. 응. 그런데 공을 패스받을 때 아리 녀석, 갑자기 웬 축구 타령이야?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히딩크가 그렇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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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녀석이 축구에 대해 공부하는 건 설마?
나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거 난처한데? 은행잎 색깔 참 예쁘다. 그러게. 아, 저기 아리야, 축구에 관심 있으면 이론을 달달 외울게 하느라 경기를 보는 게 낫지 않냐? 됐어. 실제 경기엔 별로 관심 없거든. 난 그저 원중이처럼 되고 싶은 것뿐이야. 뭐? 원중이처럼 되고 싶다고? 걔처럼 돼서 뭐하게? 철현이 말이야, 원중이랑 얘기할 때 제일 즐거워 보이더라고. 뭔 소린지 알겠다. 그래서 나도 그런 식으로. 요. 야. 우리나라가 이겼어. 아, 우리가 이겼어. 다 히딩크 덕분이지. 거기다 땡땡땡땡땡도. 땡땡땡땡이랑 땡땡땡땡땡땡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하면 뭐니 뭐니 해도 오프사이드 이거겠지. 즐겁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리야, 지금 그 얘기 진짜?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 웃겨. 미안하다고 하래. 너하고는 앞으로도 쭉 친구로 지내고 싶다. 닭살. 진짜 어떡하면 좋지? 엄마? 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안 살 거라고요? 아, 넌 어제 친구들하고 이미 파티했다면서 뭘 그래? 아, 그건 그렇지만. 너희 아빠랑 동동인 크리스마스에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부턴 평소처럼 차려 먹으려고 밥도 다 해놨어. 하지만 오늘은 크리스마스라고요.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고기가 빠진 고기만두만큼 맥이 빠진다고요. 그래? 아, 그럼 케이크라도 하나 살까? 정말요? 너무 비싼 건 사오지 마. 예!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 아리야! 어? 아하! 철현아! 안녕. 여긴 웬일이야? 철현 있잖아! 어디 가는 거야? 아리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려고. 아, 나던데. 너도 케이크? 어. 그래. 그럼. 그럼 안녕. 용기 없는 내가 참 밉다. 아리야. 저기 말이야. 어? 혹시 괜찮으면 같이 갈래? 철현이와 크리스마스 케이크? 시간 빼앗아서 미안해. 아니야. 그래도 덕분에 살았어. 갑자기 사촌동생이 집에 놀러왔지 뭐야. 그렇구나. 근데 케이크 같은 걸 사본 적이 없어서 뭘 알아야 말이지. 그렇구나. 일났다 일났어. 철현을 만날 줄 알았으면 예쁘게 겁 단장하고 나오는 건데. 하긴 말이 그렇지. 난 예쁜 옷 한 벌도 제대로 없는 좋아해? 걸. 좋아해? 케이크. 케이크. 응, 좋아해. 어떤 걸 좋아하는데? 역시 크리스마스 하면 생크림에 딸기를 올리고 사태랑 초콜릿 즙으로 장식한 평범한 케이크가 좋더라. 이 집이야. 우리 단골빵집이거든. 그렇구나.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손님. 딸기 생크림 케이크는 다 팔 리가 없구나. 왠지 미안하네. 미안하긴, 네가 왜? 괜히 헛걸음 했잖아. 아니야. 나도 산타랑 초콜릿 집으로 장식한 케이크가 좋은걸.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전철역 건너편에도 케이크집이 있으니까 가볼래? 여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손님. 좀
전부 예약됐다니. 정말 미안해. 네 탓 아니니까 사과할 것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네 기억에 저쪽에 잡지에 나올 것 같은 멋진 케이크 팁이 있었어.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미안해. 진짜 사과 안 해도 된다니까. 예약은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다 팔릴 거 없네요. 아 죄송해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빨리 떨어져서. 아... 어쩔 수 없지. 진짜 미안해서 어쩌지. 자 가자. 이분은 어떻게 보냈어? 테디베어 사랑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아, 넌 잘 모르지? 테디베어 사랑은... 테디베어 사랑 모임 동아리지. 어? 고민형 만드는 동아리 아니야? 학교 축제에서 봤어. 어? 아, 고마워. 넌 어때? 2부에 파티나 데이트 했어? 아니, 어젠 식구들하고 양고기 구워 먹었어. 양고기? 우리 집은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은 꼭 양고기를 구워 먹거든. 이상한가? 이상하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좀 재밌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 편의점까지 다 동나다니. 정말 미안해.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지만 몸도 마음도 추워. 얼어 죽겠다. 안 되지. 지금은 죽을 수 없어. 어? 추운가 보구나.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해. 좀 나을 거야. 어? 괜찮아? 창피한 것만 빼곤. 어서 오십시오. 크리스마스 케이크 한번 보고 가세요. 어? 남아있는 케이크를 발견하다니 운이 좋았어. 이거 무시드 노엘이란 케이크야. 무시드 노엘? 아, 노엘은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래. 아, 어쨌든 산타의 초콜릿집 장식도 있으니까. 응, 무시드 노엘 크리스마스 딱이지. 아, 아름답다. 응. 어? 어? 눈이야. 그러게. 메리 크리스마스. 방금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철현아. 그래 아리,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 좋았어요. 응? 어? 이건 뭐야? 누나가 사왔어? 딱 보면 몰라.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부시드 노엘이잖아.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동동아? 어? 부시? 드 노엘. 부시가 아니라 부시? 아? 자, 봐. 무시드 노엘이야. 맛있게 생겼지? 부시드 노엘이었어! 철현아! 미안해! 아따 맘마. 아따 맘마? 어? 동동아. 응? 방금 뭐 때문에 웃었어? 책. 그건 나도 알지. 야, 지금은 왜 웃는 건데? 이 책이 웃겨서. 그건 안다니까. 무슨 책이야? 그 책이 그렇게 웃겨? 나중에 빌려줄게. 저렇게 짜증내지? 완전히 따돌림 당한 기분이야. 방금 왜 웃었어? 동생이 버릇없이 굴어서 얼마나 기분 상했는지 몰라. 내가 보기엔 동동이가 기분 상했을 것 같은데. 아, 걔가 왜? 책 읽는데 자꾸 방해하면 나도 짜증냈을걸. 넌 독서파니까 동동이 입장에서 생각하겠지.
독서파는 어디서 나온 신조어냐? 둘이 같이 있는데 한 명만 깔깔대고 웃으면 왠지 소외감 느껴지지 않아? 소외감? 혼자 따돌림당한 것 같잖아. 안 느끼니까 일반화시키지 마. 넌 정말 쿨하구나. 유진아, 너도 이해 못하겠어? 글쎄다. 우리 집에선 시도 때도 없이 그러거든. 지난번에도 말이지. 우리 집 양반이 음식 맛은 진짜 깐깐하다니까요. 아, 저도 정말 존경하고 있어요. 문 닫을 생각도 한 적이 있대요. 예? 어? 야, 동동아, 방금 왜 웃은 거야? 어? 오늘은 물적도 싱싱한 도미가 들어오는 날이. 그건 그런데. 무시하기냐? 야, 왜 웃었어, 왜? 자꾸 말 시키니까 못 들었잖아. 방금 왜 웃었는데? 대사 때문에. 어? 별로 웃긴 대사도 없었잖아. 있었거든. 어느 대사?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딱 잘라 설명하냐. 치사해. 짜증난다. 아니지 아니지. 응? 너도 내 심정 알겠지? 내 동생이 얼마나 밥맛 없는지. 그건 모르겠고. 응? 너 진짜 귀엽다. 아? 동생이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토라진 누나 정말 귀엽지 않아? 아, 글쎄 그럴까. 그렇다니까. 완전 막내 동생 느낌이잖아. 막내 동생 느낌? 연상의 언니 오빠를 졸졸 따라다니는 꼬맹이 같지? 짜증나게 귀엽달까. 짜증나게 귀여워. 잘됐다 아리야, 귀엽다잖아. 그게 뭐야, 내가 누나인데 무슨 동생 느낌이야. 유진인 전에도 나더러 쬐끄만 동물 같다고 했었지. 아, 그런 적 있었지. 이런 얼굴을 하고 굳어 있었잖아. 왜 그래, 아려? 부추가. 어? 부추가 어금니. 아, 기억나냐? 오빠, 얘 진짜 귀엽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 난 지금 무지하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냐?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아리가 되게 짜증난다는 얘기. 아니야, 아리가 귀엽단 얘기였어. 아? 아따 맘마. 그렇군.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잘못했어. 그렇지. 어? 원준이 넌 알아줄 거라 믿었는데 말이야. 세범아! 어? 어? 네 의견 좀 말해줘. 뭔데, 뭔데? 아이가 짜증난다는 얘기. 어? 아따, 맘마. 진짜 귀엽지? 짜증나지 않냐? 지금 짜증난다 두 표에 귀엽다 한 표야. 그렇구나. 2대 2가 됐네. 이제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그 느낌 알고 말고. 아리의 그 마음이 정말 귀여워. 에이, 완전 짜증나지. 얼마나 귀여운데. 만약 네 여자친구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떨 것 같아? 여자친구? 저기, 방금 왜 웃은 거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어이? 알려주라. 싫은데? 심술쟁이. 녹는다, 녹아. 귀엽단 말밖에 할 말이 없네. 그렇지? 아리야. 방금 왜 웃은 거야? 설명하기 귀찮아. 어? 아니, 뭔데? 좀 알려주라. 어디 읽고 있었어? 아, 됐어. 귀찮게 뭘 캐물어. 2대2니까 한 명 더 불러서 물어보자. 그럼 철현이는 어때? 아, 잠깐! 오, 철현이가 어디 갔지? 아, 계속 계속 계속! 아, 아따 맘마. 아, 피곤하다. 오늘은 하루 온종일 아리 얘기만 했네. 이제 내년까지 노아리 얘기는 안 해도 되겠다.
너희들끼리 날 반찬 삼아 얘기해놓고서 뭘? 그것도 다 일종의... 어? 아, 잠깐만 기다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어. 어? 뭐야? 방금 내가 문자 보고 왜 웃었는지 안 물어봐? 어? 보통 다들 궁금해 하잖아. 하여간 얘는 무지 짜증난다니까. 내가 왜? 오늘 와리 진짜 재밌었어. 내일 채련이한테 얘기해야지. 아따맘마.